지금 가상화폐가 적어도 지금 좀 적어도 전반적으로 바이어들이 줄어든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많이 하락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기간에 이제 추가 하락하는 장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좀 이건 기사화는 안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절대 투자 정보의 이건 아니고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믿음을 일단 갖고 있고, 대표 주자가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테더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리스크가, 그 피닉스라는 회사가 얼마나 깨끗한 회사일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미국 총리회까지 통과하고 그 피닉스라는 회사가 뭐 눈 닿지 않고 있는 걸 보면은 그래도 이런 증권화 자산화 토큰 중에서 대표 주자는 테더가 현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토큰인데요. 뭐 유틸리티 토큰이란 말도 하는데, 아까 자산화 토큰이 이걸 백킹해 주는 게 명사라고 하면은 서비스 토큰은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유틸리티 토큰, 뭐 DApp, 뭐 다양한 그 말들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컴퓨터 분산 DB를 이용해서 이 토큰을 갖고 있으면은 특정 서비스를 너한테 해주겠다, 무언가의 어떤 서비스나 대화를 너한테 딜리버 하겠다라는 형태로 구조화된 토큰이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지금 현재 규제 이슈 때문에 스큐리티 토큰, 자산화 토큰에 대해서 모든 토큰들이 거의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아직 대표 주자가 있다라고 말은 못하겠고,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최대 100개 정도 생존할 것 같다, 100개 이상은 생존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골프코스 회원권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골프코스 회원권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좀 별로 없잖아요. 증권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골프코스 회원권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유틸리티 밸류가 있는데, 보통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낙후하게 마련이고, 이 가치를 올려주는 게 결국은 교체주면 올려주는 팩트가 된다는, 전체 이코노미가 커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골프 회원권이, 골프 코스가 뭐 남해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뭐 어디 서울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계속 늘어나면 그 가치가 인크레멘탈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굉장히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항상 계속 확장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플랫폼들 하나, 그 인터넷 서비스가 다들 그렇듯이 한계 비용이 굉장히 낮고, 보통 한 서비스가 도미네이트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도 어떤 서비스 하나가 도미네이트하는 서비스들에 유틸리티 토큰에 투자하는 것들, 이런 그 서비스 토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 가치가 있는 익스텐트도 그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이 성장, 그 사이즈 자체가 전체 프로바이드할 수 있는 재화의 크기 자체가 팽창하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이상 큰 수의 토큰들이 생존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각 버티컬별로, 각 유스케이스별로 한 100개 남짓한 것들이 생존하지 않을까? 생존을 해도 그 생존의 그 가치 자체의 가치 상승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 그 보통 그 머니터리 띄어리를 보면 MB equals MB가 PQ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격을, 이 가격 공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경지가 크려면은 velocity, 그러니까 회전율이 되게 높아야지 이게 되게 활성화된 서비스인데, 활성화된 서비스라는 velocity가 높다는 뜻은 돈이, 이 토큰들이 move hands를 되게 빨리빨리 한다는 뜻인데, 그 뜻은 사실은 홀드하고 싶은 니즈가 없다는 게 모순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토큰이 아주 활발히 활용된다라고 그러면은 토큰이 계속 change hands, 손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투자할 만한 토큰이면은 사실 change hands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change hands가 그 회전율 자체가 낮아지는 게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점을 갖고 있는 토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 대부분의 ICO 토큰들은 이런 서비스 토큰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